자, 그러면 이제 숫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동양 우주론에서 숫자들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한번 1부터 볼까요? 그 1은 우주의 시작이자 근본을 상징합니다. 그 태오복희의 그 원소로서는 수, 물을 뜻하고요. 방위로는 북쪽을 뜻하고, 계절로는 겨울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는, 일이 하늘이면 이는 땅이지요. 그래서 원소로는 화, 방위로는 남쪽, 그 다음에 계절로는 여름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은 우주를 이루는 최소한의 숫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지인 하지요. 그래서 뭐 천지만 있어도 우주가 성립된다고 볼수 없죠. 왜냐하면 거기 주인공이 사람이 빠지니까. 그래서 또한 우리가 뭐 삼신 신앙이라든가. 그래서 3이란 숫자는 우주를 이룬 최소한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로는 목, 방위로는 동쪽, 계절로는 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는 우주의 네 번째 요소로서 원소로는 금, 방위로는 서쪽, 계절로는 이제 가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는 1에서부터 4까지 모든 숫자를 품는 음양 조화의 주체가 됩니다. 아, 특별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원소로는 토, 방위로는 동서남북이 아니라 중앙을 뜻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숫자들의 그 성질을 또 천수와 지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홀수 1, 3, 5, 7, 9를 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되는 숫자, 가운데 있는 5를 천수의 그 대표로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10간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 그 10개를 말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수는 땅의 숫자는 2, 4, 6, 8, 10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6이 대표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12지가 나왔다는 것이죠. 6을 두배 곱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여기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간지라고 하는 것도 하늘과 땅이 하나씩 결합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천수가 더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애경사 때 이렇게 돈을 내지 않습니까? 예, 서로 돕게 살기 위해서 쭉 내려온 우리 미풍양속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 4만 원, 6만 원, 8만 원 내신 적 없죠? 대체로 예, 만 원은 너무 적으니까 그래서 안 내겠습니다만 대체로 예, 4, 5, 7, 그다음에 이제 10만 원 이렇게 갑니다. 그 이유가 예, 바로 예, 우리는 하늘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또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명절이 언제 언젠가요? 우리나라 명절은 음력으로 그 주어집니다. 근데 이 숫자가 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력 1월 1일은 설날이죠. 음력 3월 3일이 이제 삼진날이 됩니다. 그래서 삼진날 할때 지의 디귿 받침입니다. 그 다음에 4월 4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5월 5일을 단오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7월 7일이 칠석, 9월 9일이 중양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속되게 표현하면 우리나라 명절은 음력 1땡, 3땡, 5땡, 7땡, 9땡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잊어버릴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천수와 지수는 그 정도로 우리 실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생수와 성수로 나누기도 합니다. 1, 2, 3, 4, 5는 만물을 발생시키는 생수입니다. 즉, 그러니까 우주를 만드는, 우주를 구성하는 숫자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6, 7, 8, 9, 10은 성수, 이룬 이룰 성자죠. 이제 만물을 형성한다. 그러니까 1, 2, 3, 4, 5가 우주를 만들면 6, 7, 8, 9, 10은 우주를 진화시키는 거죠. 그러한 개념으로 동양의 그 우주와 숫자들이 그 연관되어 있습니다.